네. 이번 일주일도 많이 바쁘셨죠? 화나는 일도 많고 속 끓는 일도 많으셨을 텐데 금요일에는 우리 단골 손님 여러분들께 한 주는 여행의 공감 그리고 한 주는 문화 미식회로 감성 한 그릇 가득 채워 보내드립니다. 자, 이번 달에는 추석 연휴가 있어서인지 전통음악 여기저기서 좀 많이 귀에 들려오셨을 거예요. 듣고 뭐 본인이 의지가 없어도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여기서 전통음악은 트로트 아니고요. 진짜 한국 전통음악이요. 오늘은 그래서 이분들 모셨습니다. 지금 운전 중이신 분들 혹시 좀 졸리다 피곤하다 하시면 주파수를 좀 잘 맞춰주고 계십시오. 잠이 번쩍 깨실 수도 있겠습니다. 타악기 연주자분들 모셨습니다. 전 세계 7개국 24개 도시에서 월드투어를 하면서 장구로 한국 음악을 알리고 있는 타악기 솔리스트 김소라님 그리고 함께 연주해 주실 현승우님 오노울님 세 분 초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저희 단골 손님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소라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타악 연주가이면서 또 월드 뮤지션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소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저는 한국 전통 연희를 계승하고 발전하고 하는 북춤추는 사나이 현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아까 타악기 연주자분들이라고 묶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 죄송합니다. 저는 피리 태평소 연주자 오노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타악기 연주자 김소라님. 북춤추는 남자. 예. 아 오늘 춤 출 만큼의 무대가 아니라서 춤출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늘은 앉아서. 앉아서. 예예예. 예, 예. 그래도 춤을 추시는 분들은 앉아서 연주를 해도 이 춤사위가 이렇게 어깨선에서 다 나오더라고요. 한번 눈여겨 보도록. 한번이 뛰어나시네요. 예? 예. 자, 우리 김소라님 이번 달만 해도 전주, 광주, 제주, 서울 전국 각지에서 공연하시고 아까 전 세계 7개국. 네. 그다음에 24개 도시에서 월드 투어도 하셨다는데. 네. 공연하실 때 이렇게 세 분이 주로 같이 하시나요? 어떠세요? 우선은 승우 씨하고는 뭐 투어뿐만 아니라 저의 대표 레파토리 항상 파트너로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네. 또 노을 씨하고는 제가 여러 레파토리 중에 또 제 첫 번째 정말 대표작이었던 비가 올 징조라는 작품을 통해서 함께 이제 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세 분이 이렇게 만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일단은 북치는 남 예, 제가 여기 계신 두 분의 여성보다는 조금 선배 격이었는데요. 그때는 이 친구들이 이제 전통 여성 연희단이라는 단체를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저는 그때 이분들이 그 활동을 할 때 보면서 제가 선배로 좀 도와주고 또 거기서 이제 노을 씨는 PD와 태평소 관악 기적을 맡아 주셨고 소라 씨는 이제 장구를 통해서 이제 세계를 좀 알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생소하긴 해요. 특히 타악기 더군다나 우리나라 전통 타악기 솔리스트다. 이게 이제 합주를 하거나 우리가 주로 이제 타악기 보는 건 우리 뭐 농악 내지는 뭐 풍물 이런 데서 이렇게 합주하는 걸 주로 봤지 솔리스트로 연주하는 거는 자주 못 봤는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연주곡까지 직접 사실 작곡을 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전통적인 어법으로는 사실 타악기라고 하면 솔리스트의 개념보다는 합주하는 단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움직이곤 했었는데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이 전공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저의 가치관이나 또 제가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막연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적당한 기회에 제가 이제 제 작품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또 선생님들께 되게 잘 배웠던 그런 작품이나 또 장단들을 가지고 장구라는 악기도 되게 솔리스트적인 매력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못 보여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또 운이 좋게 딱 그런 시점이 좀 흐름을 많이 타가지고 제가 작품들이나 발표를 하면서 잘 또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예, 우리가 보는 타악기 이렇게 연주도 타악기끼리만 이렇게 해도 여러 분이 함께 하신다거나 또는 타악기 솔리스트 그러면 드럼 솔리스트 그것도 이제 악기를 여러 개 두고서 타악기 그렇죠. 여러 개를 두고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네. 물론 장구도 이제 두 개 면이 두 개니까. 네. 때때마다 장구뿐만 아니라 진이나 뭐 꽹과리 그리고 다양한 이제 한국의 전통 소품적인 악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동시에 함께 연주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먼저
이렇게 얘기 길게 하면 댓글창에서 빨리 연주하세요. 막 올라옵니다. 그 김소라님과 현승훈, 예, 네. 북촌추는 남자와 타악기 솔리스트. 너무 처음 생소한 단어들이 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매력적입니다. 어떤 곡 들려주시겠어요? 네, 오늘 승훈 씨와 함께할 곡은 저희도 첫 번째 레파토리였던 비가 올 징조에 수록된 똑똑똑이라는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장구라는 악기가 비를 상징하는 악기거든요. 아, 그 장구를 연주하면 비가 마치 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많이 느끼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걸 좀 상징화해서 만든 또 리듬 곡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똑똑입니다. 레몬팡팡님, 와 오늘도 기대됩니다. 3557님, 생소하면서도 익숙한 우리 음악 기대합니다. 이런 기대감 주셨어요.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시죠. 긴장감이 확 올라가서 그 다음에 뭐가 짠 하고 한 번 더 나올 줄 알았어요. 쫙 끌어올려져가지고. 아, 좋습니다. 예, 파란별이. 우와 저 소리가 너무 좋네요. 귀가 탁 트입니다. 3734님. 다 이 아픈 추억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음악 실기시험으로 장구 배워서 쳤었는데 생각 따로 손 따로 난리였는데 이렇게 멋진 음악도 나오는군요. 요즘 음악인 EDM처럼 들리기도 해요. 신기합니다. 네. 예.
사실 장구나 한국의 전통 장단이 네. 정말 세계에 나가면은 네, 네. 다른 음악과에 정말 뛰어날 정도로 너무나 네. 발전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도로 되게 장단의 다양성과 또 네, 소리들을 네, 많이 네. 만들 수가 있는 네.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 또 많은 분들이 뭐 지나치게 무속과 연관된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네. 뭐 무슨 마음으로 이런 얘기 하시는지 알겠는데 뭐 작두타자 누구야 뭐 이런 거. 네. 네. 네, 전통은 뭐 전통 음악이기 때문에 네. 신기한 게 요거 연주하면 비가 좀 많이 오네요. 아, 그래요? 적당히 와야 됩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오면 안 되고요. 네. 예. 그다음 뭐 어제 욕 들었는데 귀가 다 정화되네요. 아, 좋습니다. 아나키스트님 뭐 네. 이런 얘기도 시사 방송이라 그래요. 이해해주시고. 예, 네. 예. 우리 아까도 월드 뮤지션이란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세계 월드뮤직 엑스포, 북미 월드뮤직 서밋 공식 쇼케이스트의 아티스트로 선정되기도 하셨고 네. 뉴욕 링컨 센터 같은 굉장히 중요한 공연장인데서 월드 네. 투어도 진행하셨어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잘 받아들이나요? 어때요? 오히려 한국에서는 예. 앞전에도 어떤 예. 분이 예. 댓글창에 남겨주셨지만 어떤 종교적인 색깔이라든지 예. 개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이 음악을 고르시는 부분들이 좀 예민할 수가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해외에서는 정말 그런 경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한국의 어떤 소리 또 아시아의 어떤 음악 이런 네. 개념으로 다들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네. 어떤 한국의 어떤 뭐 특징적인 음악이라기보다는 아티스트인 저나 또 제가 연주하는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 네. 그리고 뭐 그 월드마켓이었기 때문에 또 그 안에 많은 델리게이터 분들이 함께 하시거든요. 네. 본인들의 극장이나 축제야 이 음악이 정말 잘 어울리겠다. 그런 느낌들로 많이 바라봐 주시기도 하시고 네. 또 의외로 한국에서는 쉼새를 듣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네, 네. 해외에서는 정말 그 표현들을 각자의 나라의 언어로 되게 적극적으로 하시는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공연했었던 다양한 축제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그 워메드라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가 있는데 네. 유럽에서 거의 3대 축제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사물놀이의 음악에 맞춰서 정말 모든 분들이 춤을 네, 야외에서 네, 정말 네. 그 나이트에 오신 것처럼 춤을 추시는 네. 그런 부분들을 봤었거든요. 그게 예.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7951님이 사물놀이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사물놀이는 물건이 4개예요. 두 개밖에 안 썼잖아요. 네. 사물놀이라는 어떤 악기의 그 이제 상징성을 가지고 네. 거기에서 그 사물놀이라는 음악도 사실 창작곡이거든요. 그렇죠. 네, 풍물에서 예. 파생된 새로운 창작곡인데 저는 이제 사물놀이가 탄생된 지 50년이 넘은 이후에 네. 또 이제 저희 세대만의 새로운 또 사학 장르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블랙존님 맥주 먹고 있었는데 막걸리로 갈아탔어요. 네. 대학 때 사물놀이패 하던 생각납니다. 이런 분들이 꼭 그 얘기예요. 징에다가 막걸리 타서 뭐 먹고서 어떻게 됐다 뭐 네. 이런 얘기. 요즘은 그런 것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상박해져서 네. 네. 가끔씩.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지나치게 익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특정 뭐 고루하다 옛날 거다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또는 어떤 특정한 무속이나 이런 것과 좀 그런 문화적인 편견 이런 거에 우리가 지나치게 갇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네. 새로움을 발견하는데 좀 나태해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자 그럼 한 곡 더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다음 곡은 구름은 달을 따라라는 노래인데 곡인데 네. 네. 오노울님과 같이 연주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피리로 연주합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네, 피리로 지금 이 곡을 이제 만들게 됐는데요. 피리가 장구랑 소리가 참 잘 어울리고 네. 많은 분들이 여기 청취자분들은 이제 국악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니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피리라고 하면 리코더로 많이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하세요. 예, 예, 그러니까 피리 예. 전공을 한다 그럼 리코더요? 이렇게 말씀을 맞아요, 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전통 악기에 피리라는 악기가 있고 네. 네, 소리가 정말 매력적이라는 거. 네, 네. 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니까 네. 그 갖고 오신 거 보니까 피리도 종류가 굉장히 네, 많나 맞습니다.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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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코더도 맞습니다. 뭐 테너, 바리톤 그렇죠. 뭐 이렇게 그런 것처럼 예. 네, 용도에 따라서 또 음악에 따라서 예. 여러 종류 다양한 피리가 있고 또 이제 리드 겹리드를 예, 사용을 예, 합니다. 예, 그리고 예. 피리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대나무로 만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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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무 본연의 우리 자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이톤이라도 나무로 만든 목관악기는 따뜻함이 느껴져서. 네, 맞아요. 맞아요. 자, 준비되셨으면 네. 들어볼까요? 구름은 달을 따라 들어보시겠습니다. 파란별님, 숨 안 차신지 궁금합니다. 숨 차죠. 물을 한 잔 먹겠습니다. 예. 피리 소리가 마치 백고동 소리 같아요.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악기가 작아서. 네. 예. 이 높을 줄 알았나 봐요. 아, 예, 네네. 예. 근데 맞습니다. 이렇게 푸근하고. 네. 웅장한 소리가 나니까 맞아요. 그거에 다들 깜짝 놀라셨는데요. 사실 제가 프로젝트를 할 때 제 네. 개인적으로 피리라는 악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잘 네. 연주하시는 연주자분들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 곡을 만들면서도 이 필이라는 악기가 타악기를 뚫고 나오는 그런 에너지를 그러니까요. 굉장히 제가 좋아했고 또 다른 국악기보다 소리가 크기 때문에 네네. 잘 맞는다라는 생각을 되게 네네.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네요. 타악기랑 잘 어울리려면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쫙 치고 나가는 맛이 있어야 맞습니다. 되겠네. 예. 사실 이게 그 타악 풍물에서는 피리보다는 네. 태평소로 많이 예, 네. 농악에서 이제 어울리기도 하는데 이제 장구와 이렇게 조금 그 타악기 솔리스트와는 좀 이렇게 음악에 집중할 수 있는 악기로 또 피리로 색깔이 또 잘 어울리기 때문에 네. 예, 또 이제 이런 곡을 만들어봤습니다. 자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많은 연주자분들이 드디어 이제 내전이 왔다 활동 계획들을 많이들 내오시던데 네. 어떠세요? 이제 향후 활동 계획 좀 소개해 주시죠. 사실 지금 시즌이 정말 제일 네. 바쁜 시즌이기도 하고 네. 또 저희가 그동안 못해왔던 공연들, 네. 투어들 너무나 네. 한꺼번에 몰려와서 네. 사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요즘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과거에 하지 못했던 작업들을 네. 이렇게 또 다시 한번 감사한 네.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겨가지고 네. 저희 앞으로 지금 하반기에 정말 좋은 공연으로 많이 찾아뵐 것 같습니다. 자, 일일이 다 소개하기 어려울 만큼의 활동 계획이 있으신가 본데 네. SNS나 웹사이트 소개해 주세요. 그래야 네. 가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솔리스트 김소라의 저의 공식 웹사이트인 www.sorakim.org입니다. sorakim.org. 네. 예. 가시면 됩니다. 네. 예. 어디 뭐 팔로우 해야 될 때는 없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예. 통해서 또 소라킴 오피셜 예. 통해서 많이 소식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내셔널합니다. 김소라 아니고요. 소라킴입니다. 소라킴 오피셜 사이트 찾아서 우리 김소라님 그다음에 우리 춤추는 북춤추는 남자 그리고 오노올님까지 현숙은 오노올님까지 같이 좋은 음악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김소라님의 장구 솔로곡 랜드스케이프 풍경이네요. 랜드스케이프입니다. 음원으로 들으면서 그 마지막 곡 들을 거라서요.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예 이번 주 신장식의 신장기업 이렇게 마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6분 더 푸짐한 시사 밥상 차려서 단골 손님 여러분들 기다리겠습니다. 월요일 날 봬요.